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노태학,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대법원관이 이끄는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검표 장은 원고 및 변호인단의 재검표 거부로 파행으로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 번의 재검표에서도 결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행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의 당일 투표지에서 검정색 줄이 한 줄 혹은 두 줄로 상하로 쳐진 이상한 투표지들이었습니다. 당일 투표지의 거의 중앙으로 상하로 줄이 쳐진 투표지입니다. 여기서 줄은 잉크가 묻은 줄입니다. 사진 증거를 공개한 박주현 변호사는 이렇게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쇄 또는 토너 자국이 있는 당일 투표지가 2,500여 개인 것을 줄 알았는데 3,000개가 넘었습니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은 이것은 2번 표가 찍혔는데 무효표 처리할 거냐고 묻곤 합니다. 당연히 무효표 처리해야 되죠. 다 가짜표이기 때문입니다. 1번도 무효표 처리하고 2번도 가짜표인데 만들어서 넣었는데 2번인들 1번인들 상관없습니다. 즉각 선거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또 다른 줄이 쳐진 당일 투표지를 사전 점검물로 제공하면서 박주인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투표지,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 중앙으로 검정색 잉크 선이 상하로 일정하게 진행한 당일 투표지가 무려 수천 장 나왔습니다. 대법관은 당연히 유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표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표입니까? 이번 오산시 재검표에 새롭게 등장한 불법 부정선거의 전개도 존재합니다. 300매와 1,700명가량의 당일 투표지가 중앙 상단에 흑색선을 남기는 동일한 인쇄불량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측면 하단의 인쇄자국이 선명한 흑색선을 남기는 인쇄불량 투표지도 수백 장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인쇄불량 사항이 있는 투표지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실제로는 당일 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 투표지가 있으면 모두 갈아엎고 새로운 투표지로 대체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의 불량 인쇄 투표지가 투표되고 개표되어서 흐트러졌을 투표지에 수천 장이 일관되게 더미지어 나타난 사실 자체가 급조된 인쇄 투표지를 증거 보존 전에 급히 투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박주현 변호사는 측면을 찍어서 공개한 그런 사진 증거물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쇄 또는 토너 자국 있는 가짜 투표지 1,725장입니다. 또한 이런 사진을 제공하면서 중앙을 통과하는 선은 아니지만 당일 투표지에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로 검정색 잉크가 여기저기 묻은 것들을 다수 보이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당일 투표지 인쇄소에서 만들었다면 다시 갈아엎고 새로 발급하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재검표장에서 나왔을까요? 집단적으로 전거 보전일이 건방인데 시간이 없었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종합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갖고 계시는 궁금함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일 투표지에 검정색 일직선이 그어질 수 있는가?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수천 장, 수백 장.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일 투표지에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로 덕지덕지 잉크가 이곳저곳에 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당일 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인쇄됩니다. 반면에 사전투표지는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됩니다. 4.15 총선은 몇 년마다 치러지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아주 큰 행사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주문한 수량에 맞춰서 납품을 받고 납품된 것이 제대로 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검수하는 과정이 엄격할 것입니다. 모든 납품은 구격투표지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검수를 받습니다. 납품하는 인쇄소가
이런 불량품을 납품할 리가 없습니다. 납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관위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수를 받지 않은 당일 투표지입니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검수를 하지 않은 당일 투표지입니다. 또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인에 의해서 만년도장을 사용해서 기표되지 않은 위조 투표지입니다. 가짜 투표지입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당일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유령 투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령 투표지는 언제 투입됐을까? 왜 투입했을까? 첫 번째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의 예상치 못한 증거로 이전 명령에 따라서 급하게 인쇄해서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한 가지 대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지에서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표함을 깠을 때 사전투표지만 갈아치우면 검시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 갈아치운 것은 신권 다발처럼 빡빡할 것이고 그냥 다른 것은 우둘툴둘 하면은 당연히 발각이 되겠죠. 따라서 당일 투표지도 거의 전체를 인쇄한 것으로 갈아치웠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은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갈아치웠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갈아치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검표 과정에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문제가 크게 부상했습니다. 당황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관인들은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일부러 한 번 또는 두 번을 규칙적으로 접은 듯한 모습의 투표지들이 다수 출연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인쇄한 투표지는 한 장 한 장 검수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증언을 하는 참관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수라는 것은 정상적인 검수가 아니고 소위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사람들이 위조를 한 다음에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검색한 또 검수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다시 급하게 한 번 더 갈아치우는 대담함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쇄 실수가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엄밀한 그런 판단은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은 물론이고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투표함, 그리고 감정 목적물 등 어느 것 하나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 조작, 조작, 또 조작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번 오산시 재검표가 파행으로 끝났지만 1차, 2차, 3차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근래에 또 한 번의 손대기 작업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힘을 실어주는 바로 주요 증거물들이 발견된 곳이 오산시 재검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